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은퇴 선언하시고 마지막 대회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먼저는 너무 오랫동안 생각했었고 그리고 결정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경기하러 오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요. 그동안 골프선수로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렸고 또 배웠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대회에 나올지 말지 결정하는 게 저한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는데 나와서 많은 친구들 보고 또 인사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SNS에 손편지 쓰고 올리셨는데 그 쓰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사실은 은퇴할 거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를 이렇게 공식화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편지를 쓰면서도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감사함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선수하면서 뭐 감사함을 느낄 때 분명히 많았지만 사실은 좀 제 자신을 좀 채찍질할 때가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은퇴 발표를 계기로 좀 더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감사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서 손편지를 쓰면서 좀 마음이 많이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발표하고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은 은퇴 발표하기 전에 좀 가까운 분들한테는 직접 전화드려서 은퇴 발표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걱정했었던 거는 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혹시 누군가 말씀하실까 봐 되게 전화하는 게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그동안 고생한 만큼 앞으로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너무 힘이 많이 되는 코멘트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10년 넘게 LPGA 투어에 뛰셨는데 좀 배운 점이 있다면? 너무 많은 걸 배워서 셀 수 없는데 일단은 골프 선수로 크면서 많은 인내심을 배웠고 또 이렇게 투어에 있으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배우고 그런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랄까? 그것도 인내심이랑 같은 거일 수도 있지만 좀 견뎌내는 마음 같은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은퇴를 하면서 좀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뭐 골프선수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는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LPGA에서 12년 동안 경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큰 것들을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네. 혹시 아쉬운 점도 있나요? 아쉬운 점은 맨날 보던 얼굴들을 못 본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일을 핑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고 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멋있는 것들도 많이 보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많은 은퇴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스릴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스릴을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었어가지고 그 스릴을 그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 느낌은 좀 그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대회에서 이루고 싶거나 뭐 하고 싶거나 뭐 내 자신한테 기대하는 점이 혹시 있나요? 사실은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대회 준비를 잘 한 건가라고 좀 스스로한테 이렇게 반문하는 적이 별로 없었을 정도로 되게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제가 한 세 달 동안 골프를 안 치다가 이제 골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조금 미흡하기도 한데 게다가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랑 인사하느라고 사실 퍼팅 연습 하나 하고 막 인사하고 골프공 하나 치고 인사하고 그러느라고 연습을 사실 잘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거는 물론 뭐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좋겠지만 가능한 많은 친구들과 좋은 추억 나누고 싶어서 온 거니까 경기가 어떻게 풀리건 간에 좀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대회에 집중하시겠지만 이번 주 끝나고 이제 유소연 선수의 계획 아니면 저희가 또 언제 또 유소연 선수를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단은 좀 쉼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어떤 일을 계획하기보다는 잘 쉴 계획이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만나 뵙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올해 하나 대회 정도는 친구들 보러 오고 싶어서 언젠가는 대회 보러 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고 할까요? 네. 그동안 골프선수 유소연을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연관성도 없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준다는 게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힘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제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계기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받은 사랑만큼 저 또한도 골프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퇴하고 나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골프선수 유소연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저의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PGA 코리아 유튜브 채널이 오픈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